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작년 올해 군산 시내가 아주 부쩍 달라졌습니다. 군산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을 재단장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도심 재생의 성공 모델로 군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이 관광객 수가 30만, 40만, 나가서 100만을 내다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1단계로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군산의 근대문화도시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하고 또 어떤 과제들을 남기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오늘 토론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에서 나오셨는데요. 장남수 주민복지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군산시의 서동환 군산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박노석 군산도시재생센터 주민협의체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이 최근에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뜨거운 문화 관광 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최근에 군산의 어떤 변화에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장남수 국장님. 아, 예. 지금 우리 군산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평일에는 한 3천 명, 주말에는 5천 명 정도가 우리 군산시를 찾아서 도시에 나가보면은 활기가 차고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로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서동환 의원님, 요즘 어떤 변화가 크게 느껴지시나요? 전에 원도심이 그 시민들도 잘 가지 않고 뭐 관광객들은 더욱더 가지 않고 그런 도시였는데요.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부쩍 많이 늘었고 시민들도 원도심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했던 도시가 좀 이제 시끄럽고 또 활력이 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북적거리는 도시가 됐군요. 예. 예. 정철호 교수님,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방도시에서 이렇게 근대 역사 문화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하고 그 기반시설을 마련해서 성공적으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선도지역으로서 군산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노석 회장님, 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네. 예. 저희 그 원도심 주민들은 정말로 너무 반가운 일이고 또 환영하고 정말로 친절하게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오실 수 있게끔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계속 토론해서 듣기로 하고요. 먼저 장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경과를 받는지 짧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우리 군산은 잘 아시다시피 그 일제 강점기 때 쌀 수탈기지였습니다. 예. 그때 건축된 그 건물들이 군산 세관이라든가 조선은행 이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예. 어떻게 하면은 근대 문화 도시로서 유상을 갖출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 처음에는 왜 일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것을 재건축하느냐라는 반대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역사관이 확립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몇 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죠? 지금 2008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예. 지금 이르렀습니다. 예. 2008년 시작한 사업이 1단계가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철호 교수님께서는 사실 군산에 아주 이 사업에 굉장히 깊이 연구도 하셨고 또 참여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사업의 핵심적인 방향이 어떤 거였을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근대 역사 건축 자산을 보존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이 어딘가를 보니까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이 정도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규모 정책 사업을 유치를 해서 근대 역사 경관 벨트화 사업이라든지 또 근대 역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앵커 시설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성공 사례고요. 이제는 이제 컨텐츠를 채우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떤 그 성과가 확산되는 것을 전망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2단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의미를 갖고 출발한 사업이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서 의원님, 아까 이제 잠깐 우리 이 장단수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이게 일제시대의 잔재를 미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우려 소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관이라든지 조선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군산의 역사를 보면은 그 수탈의 현장도 있지만은 그 수탈에 항거했던 그 항일의 현장 그리고 농민 운동의 현장 그리고 3호 한강 이남 지역에 최초로 했던 3.1 그 운동의 현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제의 건축물들을 복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 맞서서 싸웠던 항거했던 이런 그 건축물들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시민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는 좀 소홀했다. 지금 여기 그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게 군산 원도심에는 군산 항쟁관입니다. 항쟁관인데 시민들조차도 이곳에 군산 항쟁관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너무나 왜소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료라는 것들이 부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 일본식 건물을 복원하는 그리고 일본의 생활을 체험하는 이런 것보다 그 한거의 그 선조들의 한거의 그 역사들도 같이 우리가 복원을 하면서 같이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이렇게 균등하게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대문화유산을 이 개발하고 이걸 관광자원 하는 것에는 좋으나 일본식의 건물들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제 한거했던 흔적들도 같이 기념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박 회장님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보고 싶은데 주민들이 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오면서 요즘 뭐 굉장히 아주 북적거리는 상황인데 이 주민 군산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준비하고 있는가요? 네, 전국에서 우리 군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명동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반기고 환영하며 친절한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한다든가 또 주차를 양보한다든가 하는 3대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산 시민들을 갑자기 어떤 반응을 단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군산 시민들은 많이 어쨌든 환영하고 지금 찬성하고 이 사업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 교수님,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단수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우리 서동환 의원님 보시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요?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다 그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대 역사 문화 도시라는 것은 일제시대의 어떤 역사 플러스 또 60년대, 50년대의 어떤 근대 생활 역사를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시대의 어떤 그 근대 건축물만 리모델링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항쟁의 역사라든지 군산시의 어떤 생활 역사를 함께 보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에서는 그래도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일제시대의 어떤 공공 건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1단계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아마 정비가 된 것이고 2단계에서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한 200억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사에 관련된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제 군산시가 국토부 사업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편향된 어떤 개발 방향도 보완되고 조화되고 근대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전통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이거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1단계가 끝났고 2단계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사실은 이제 군산이 주목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 역사 자원을 활용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원도심을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보는데 정 교수님 그동안 이게 원도심 개발은 사실은 많은 도시들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지금 이렇게 이런 방식들이 이렇게 어떤 식의 변화로 이제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서구의 많은 도시도 그렇고 많은 도시들이 이제 원도심이 쇠퇴하고 낙후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한 그 정책 수단이 이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재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그런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근대 역사 자산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까지 연결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예, 있는 거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이걸 개발한 과정에서 이제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민을 참여해야 되는데 주민이라는 것이 기존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만이 아니라 이거 개발되고 관광객이 오면 상당히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새롭게 유입하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이라는 어떤 정체성의 개념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살던 사람만 지역 주민이냐 새롭게 투자하고 들어온 사람도 지역 주민이 아닌가 하는 데서의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역 주민을 잘 활용하고 주체적으로 가려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역을 상생시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한 기존 지역 주민과의 어떤 상생, 거버넌스 관계를 잘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아마 이제 저희가 다음에 이 뒷부분 토론에서 주민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말씀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주민들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서 의원님, 사실은 이 사업이 원도심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근대문화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주민들 차원에서 상당한 움직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사례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군산도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영동 그 명품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20억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관에서 계획하는 일방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 사실 예산 20억이나 들어갔지만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예는 2006년도에 문광부에서 주관했던 그 아트 인 시티 2006 공모사업에 군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예. 7천만 원 사업비로 천야 해일 하늘은 밤이로되 바다는 낮이로다라는 주제로 굉장히 활발했던 군산 그 바다를 표현하는 그 미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른 지역의 그 벽화가 생소했을 때 군산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던 예. 거죠.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 역시도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산시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벽화마을로 유명한 통영의 그 동피랑 같은 경우 예.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저희 군산을 벤치마킹하고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통영의 동피랑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벽화마을로 되어 있고 군산시는 2007년도 그 사업을 한 이후에 한 1, 2년이 지난 뒤에 그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해 위험 지역으로 다 그 마을을 그 집들을 다 헐어내고 현재 지금 공원화 사업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주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고민을 했으면은 예. 군산이 오히려 동피랑보다 더 유명한 벽화마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시간여행 축제가 얼마 전에 예. 끝났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성공하고 재미있는 축제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번 예. 그 성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시간여행 축제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MBC에서 보도 내용에 보면 관광객이 30만 정도 군산시를 네. 찾았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였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린이 독립군 체험이라든가 천인의 복장 퍼레이드, 그 다음에 쫓고 쫓기는 각시탈 게임, 이런 다른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요.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군산이 근대문화도시를 주제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시간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예. 아주 특징적인 축제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 좀 체험 프로그램이 성공 요소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 정말로 주민들이 그렇게 성과를 내고 참여를 같이 했는지. 네. 예. 시간여행 축제 때 그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상인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아, 실제로요? 예. 예.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새로운 그 활력도 상당히 예, 났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축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축제로 예, 만들어줬으면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서 의원님도 예. 동의하십니까? 아, 예.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여행 축제가 좀 많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인근에 있던 그 식당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예. 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원도심 쪽에도 보면은 이제 골목들이 몇 개 골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 두 개 골목 정도가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예. 나머지 한 두세 개 골목들은 아직도 사람들의 발길이 예. 좀 뜸하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원도심이지만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온도 차이는 또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확장을 해서 원도심에서도 아직 사람들이 안 가는 데를 밖길을 좀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원도심에서만 그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들을 군산 시내까지 예. 또 군산에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음파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음파까지도 그 관광객들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이 지금 주민들의 참여 또는 이제 지역 전체로 확산 이런 과제들이 나왔는데 제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전주 한옥마을하고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군산이. 그래서 이 군산 근대문화도시가 전주 한옥마을을 비교하고 또는 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렇게 같이 참고해 가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지금 많은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업화의 문제 또는 뭐 지나치게 특정 지역만 이렇게 이 많이 관광이 몰린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군산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주 한옥마을은 당초 거기가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상업지구로 바뀌어졌는데 저희 군산시는 원도심이 당초부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은 우리 군산시와는 좀 다른 차원이다. 그렇게 예. 판단을 하고요. 전주 한옥마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그때그때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길게 봐서 예. 그런 문제점을 나름의 도출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업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화가 돼야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건 맞는데 회장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업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또 많이 팔고 이래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군산시는 예. 전주는 뭐 국적불명의 음식이랄까 아니면 지나치게 그 기념품을 좀 많이 남발해가지고 상업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군산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보완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 군산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음식, 군산의 가장 아름다운 상품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손님 맞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 교수님 사실 이 문제가 너무 좀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문제들을 전주 한옥마을도 뭐 잘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 그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업화된다는 것은 이제 그 관광객이 몰리니까 자본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프랜차이즈 같은 것이 획일적으로 들어오는 문제점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도시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거리에 부응하는 어떤 콘텐츠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방을 만든다든지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그 지역 주민 혼자가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이라든지 마을기업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 내에서 새로운 상업화에 대한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군산시가 200억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이랄지 또 주민을 조직화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주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역량 강화가 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 때 시에서 일정 부분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아마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문제는 콘텐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콘텐츠가 이 거리의 특성에 맞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예. 그 거리의 이 관광 자원을 더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해야 된다 이런 예. 건데 의원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지금 군산의 고민이죠. 지금 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로 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걸 또 판매함으로써 그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 주민들의 이익으로 가져갔을 때 주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건데 군산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을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광지 어디를 가더라도 그 관광지에 가면 어떤 것을 사야 돼, 어떤 예. 것을 먹어야 돼라는 대표 상품, 대표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산은 아직까지 대표 상품이라든지 대표 음식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콘텐츠에 대한 문제 고민들인데 이 시에서도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전문가님하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굉장히 모아가지고 그 관광의 방향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렇게 2단계는 그 2단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충해서 추진할 계획이 예,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또는 조례가 같이 준비가 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2단계 사업 한 600억 정도 확보가 예. 돼 있고요. 그 관련된 조례라든가 기반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 지금 이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했고 나름대로의 이제 대안도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좀 다른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 지역이 유명해지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이 외부의 자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사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외부 자원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심하게 흔들어대는 문제가 있는데 회장님 요즘에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군산 지역에 땅 사겠다 집 사겠다고 많이 오죠? 네. 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투기 자본하고 투자 자본이 있는데 예. 저희 그 원도심에 투기 자본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시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투자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월명동 우리 안에 영화동에 그 폐 건물을 누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당미술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갑자기 이당미술관을 가서 구경을 좀 해야겠다.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투자 자본이군요. 예, 그래서 예. 투기와 투자를 우리 시가 좀 잘 구분을 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 투기 자본은 어떤 식의 사례가 있습니까? 아,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사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집값만 올려가지고 하려고는 이런 투기 자본 예. 아니면 사가지고 집세를 좀 비싸게 받아서 전주 한옥마을의 절차를 우리도 밟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좀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시에 너무 무거운 짐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외부 자원,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데 그걸 구분해서 좋은 자본은 받고 안 좋은 자본은 좀 시에서 뭐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투자 자본과 투기 자본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그런 자본가들의 사업 계획서를 받고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한 규제해서 정말로 투기 자본과 투자 자본이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시는 이제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민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 교수님, 이런 문제들이 또 한옥마을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예.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서울시나 사례나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상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하는 그 상인들 간의 협약 예. 이런 것들을 행정이 지원하면서 유도해서 지나치게 임대료 상승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 수단들을 아마 앞으로 마련해야 한옥마을과 같은 예.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본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투자 자본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 미흡해요. 예. 군산시가 기업 도시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몇십억씩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를 테마하는 콘텐츠를 갖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기업과 마찬가지의 고용과 인력 창출을 하는 파급 그렇죠. 효과가 있고 예.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앵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제대로 된 제도적인 지원 장치가 미흡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갈 수 있도록 또 지역 기업이 이 지역의 기업에 관련된 어떤 그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이 임대료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예. 뭐 나름대로 이런 협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 참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서유연 교수님 주민 참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랬는데 예. 예,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보십니까? 예. 주민들이 전에는 불과 그 5, 6년 전만 하더라도 지가가 낮고 그리고 기반시설도 없고 또 사람들이 소통이 없다 보니까 살기가 좀 불편함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신도시적으로 이주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지가도 상승이 되고 또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세를 하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문제는 전에 그 적었을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욕심들이 없었는데 예.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욕심들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 주민들도 욕심이 생겼고 또 외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곳에 투자를 한 이유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협조를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주민들의 좀 피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걸 했을 때 아주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인다기보다도 그것들을 좀 외면하고 여기 대해서 손해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걸 시에서 책임질 거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에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대화하면서 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주민협의체 대표로 지금 박 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시기에 주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시에서는 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은 지금 이 문제에 어떻게 좀 그런 의사가 있나요? 참여하고 좀 같이 협약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의사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 도시재생사업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협의체가 11개 소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소공동체 그 회장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와 의 그리고 우리 주민과 세 사람들이 잘 뭔가 융합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을 항시 우리 주민을 좀 참여를 더 많이 시켜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역시 짐은 또 군산시로 넘어가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주민협의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 참여를 해야 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런 과제들인데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그 총괄 코디네이터도 구성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박 회장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구성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치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주민협의체가 잘 활용될 수 있고 그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예. 그리고 또 지원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군산시에서 도시재생센터도 만드셨죠. 아,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전문가들을 영입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거버넌스 체계 기초가 될 텐데 예. 그 부분도 지원해 주실 프로그램 갖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외부 전문가들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예.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의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사업이 성공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주민들 참여가 가장 먼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주민들의 참여를 조금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겠다. 이런 과제고요.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도 들었고 과제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특히 이제 올해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2단계 넘어가는데 지금 2단계 사업에 정 교수님, 네. 2단계 사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어떤 사업들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은 월명동이나 영화동, 근대 역사 문화재가 집중된 또 내양지구와 연결된 쪽의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이제 성공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아까 의원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도시재생의 어떤 그 파급 효과를 가지려면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시면 차이나타운 거리를 새로 조성해서 연결한다든지 예. 기존에 만들었던 영화의 거리와 연결한다든지 또 아까 음파라든지 외곽까지도 연결하는 좀 더 그 단계적으로 광역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조직들이 제대로 연결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나온 얘기지만 중간관리 조직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그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군산시는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사무국장을 두고 센터장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런 조직이 아직은 조직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이 제대로 활동해서 주민협의체와 함께 손잡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가주면 상당히 효과적인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또 주민 역량 강화도 그 중간 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그렇죠. 추진되고 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2단계가 이제 과제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1단계 어쨌든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런데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를 보고 있는 게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은 그 도시 재생 사업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예, 예, 예. 2단계 사업은 이 도시 재생 정비 사업과 그 소프트웨어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서 말 그대로 그 정비된 사업이 제대로 그 작동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기반 사업에서 이제 프로그램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채워나간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예. 그 서 의원님 이 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뭐 이런 부분이 아까 주민 참여 말씀 계속하셨는데 뭐 지금 시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도 뭐 지금까지 뭐 좀 실수한 부분들 놓치고 한 분들 있었지만은 뭐 잘해왔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시가 조금 신중을 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도 군산에 보면은 근대 역사 그 건축물들이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게 얼마 전에 철거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들어선 군산 감리교회거든요. 옛날 모습이죠. 그렇죠. 옛날 예.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옛날 일제시대 때에도 활용을 했었고 예.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인민군 주휘소로도 썼고 예.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회 건물이 이제 그 노후가 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했을 것을 요청했으나 이제 군산시에서는 뭐 예산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조금 손을 봤으면은 군산을 또 그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예.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운 근대 문화 예산이 또 하나 사라졌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미는 그 군산 근대 역사 도시의 중심에 있는 월명동 주민센터입니다. 예. 근데 여기가 옛날에 그 구 법원했던 자리인데 이걸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제 월명동 주민센터로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대 역사 도시라고 해서 지금 상인들은 가게를 리모델할 때 그런 분위기가 낮게 리모델하고 있는데 월명동 주민센터는 최근에 리모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대 역사의 건축 양식을 반영하지 못한 예. 일반적인 현재식 건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예로 보면 지금 그림은
서울 해화동 동사무소입니다. 예. 서울 해화동 동사무소인데 디귿자형 한옥을 그렇죠. 동사무소로 예.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관광 또 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이런 공공시설들을 뭐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은 그것 자체로도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아까운 유산들도 사라져가고 있고 예.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정 교수님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 일이 지속적으로 뭔가 방향을 갖고 가려면 예.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행정에서 어떤 정책 사업이 올 때 그때 근대 역사 건축적인 형태로 유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조직이나 또 디자인 총괄관리자라든지 예.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 들어오는 어떤 거점시설에 대한 디자인이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또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그 계속해서 행정과 연결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되고 조직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군산시에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행정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과 또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결합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군산시는 지금 거기에 그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또 그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문광부라든지 다른 국책 사업을 가져와서 소소하게 골목길 사업이라든지 공공 디자인 사업을 해서 지금 그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엮어만 주면 2단계 사업 때는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이 사업이 되면 다른 부처 사업들을 계속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광부 예, 사업이라든지 예. 뭐 국토부 사업이라든지 또 교육부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한옥마을도 사실은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사실은 많이 해줬잖아요. 물리적 공간도 그렇고 소프트한 것도 그렇고 주민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월명동, 영화동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살아야 심장이 살아야 예. 군산시 원도심 전체가 살기 때문에 일단 1, 2단계 정도에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와서 즐기고 그것이 군산시 전체의 어떤 근대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확실히 가질 때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네. 교수님 말씀 저 중요한데요. 군산시가 그 설례로 보면은 철새 축제가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철새 생태 축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철새 축제가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쇠퇴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AI 때문에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문제는 말씀하신 전문가가 사실 부족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순환부직이기 때문에 철새 그 생태관리과로 가게 되면은 길어야 1년 예. 뭐 해서 축제 한번 하고 바뀌고 예.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축제 한번 하고 또 바뀌고 이거를 대풀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없는 거죠. 예. 예? 그것이 축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에 축제를 하다가 지금의 이제 철새 축제가 됐거든요. 예. 근대 역사 도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계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과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공무원은 어쨌든 금평이 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평이 많이 나온 대로 갈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이라든지 계장이나 직원들이. 그러면은 그동안에 1, 2년을 여기에서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소통이 됐는데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순환부직 때문에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네, 아직 인기부서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럼 또 다른 분들이 또 와서 이 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럼 예. 이분들은 또 주민들과 이분들이 앞서 갔던 분들 겪었던 걸 또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예. 보면은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이게 발전 없이 또 이게 예. 쇠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전문가, 시에서는 뭐 별정직이 됐든 아니면 뭐 계약직이 됐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것들 다시 큰 밑그름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는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뭐 좋은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박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분의 말씀들을 이어서 주민들이 네.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군산시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군산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 벌써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꼭 이 말씀 좀 하고 가셔야 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 군산시는 근대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 근대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그 국민들께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관광지로, 우리 시민들과는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 앞으로 군산시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동관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군산은 그 수탈의 역사가 있고 또 항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산시에서는 수탈했던 것들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일본인들의 살았던 그런 생활들을 체험한다고 해서 근대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활성화가 돼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거했던 항일의 역사를 좀 더 시민들한테 알려냄으로써 수치의 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줌으로써 좀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군산을 보면은 한강 그 이남에서 최초에 일었던 3호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옥구 농민 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의병 항쟁 그리고 노동 운동의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그 수탈의 역사만을 좀 부각시킬 게 아니라 항의를 했던 그 일제 치하에 굳굳이 싸웠던 그런 선조들의 좀 것들을 좀 부각시켜서 시민들에게 좀 자긍심,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좀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울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군산시가 근대 역사를 테마로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근대 역사 문화에 대한 콘텐츠는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그 잠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관광 또는 문화체험 상품으로서 이게 메리트가 있고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근대 역사 문화의 경쟁력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이제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이제 개별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항일의 역사라든지 말씀하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근대 역사 문화 자산은 글로벌한 여행 관광 상품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특히 이제 그 교육부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와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젊은 청소년들의 그 근대 역사 문화에 대한 학습 수요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됐습니다. 수학여행을 오면 같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뭐 100명 이상 먹을 데가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오면 글로벌한 사람들한테 통역을 하고 안내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같은 걸 보면 잘하고 있는데 물론 대도시이긴 하지만 군산시는 군산시 나름대로 이 상품이 국내적인 상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2단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물리적 시설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중간관리 조직도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이걸 단순히 국내의 어떤 작은 도시의 성공 사례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2단계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갈 때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좋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남수 회장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군산시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배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네, 오늘 토론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군산 근대문화도시는 매우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요.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또 원도심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이제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되었듯이 이 좀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제가 오늘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 차례 논의되었듯이 주민 참여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를 같이 하면서 좋은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